빨리 시간으로 빨리 찍자. 시간 없어요. 고맙습니다. 자, 얼굴 넣으세요. 엄마. 나이스. 감사합니다. 비로자 봐주세요. 여기까요 여기? 아, 여기서 밥 먹기로 했어요. 자, 우리. 자, 여러분. 내 후보님 들어가요. 여기 마시죠, 마시죠. 여러분, 예. 신장 시장에 오셨는데 평소에 이렇게 많이 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민폐를 끼치면 안 되겠죠? 예. 오신 김에 장 좀 많이 봐서 가세요. 예. 그리고 아까 김상호 시장이 그런 얘기했는데 사실 골목 상권 살아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네. 전에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네. 코로나 때 네. 경기도가 지역화폐 발행해서 주민 1인당 10만 원씩 지급했더니 동네 경제가 확 살아났죠. 예. 지금 대통령이 전국을 다니시면서 이거 해주겠다 저거 해주겠다 약속한 게 누가 계산을 해보니까 무슨 900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 900조 원 있냐 없냐 따지지 말고 전에 민주당 정권 때 문재인 정부 때 1인당 25만 원씩 100만 원 좀 못되게 지급한 일 있죠. 지역화폐로. 예. 그때 코로나 그 이전보다도 훨씬 경기가 좋았죠. 예. 몇 달 동안 그 돈 얼마든지 아십니까 여러분? 천조 원이 아니고 15조 원. 이 15조 원으로 우리나라 골목 상권, 지역 상권이 다 살았어요. 맞습니다. 경제를 이렇게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재명, 김용만. 그런데 여러분, 이 지역 화폐 예산, 그것보다도 돈이 안 됩니다. 정부에서 2%만 지원해주고 지방정부가 2%씩 해서 6% 또는 8% 지원해주면 주민들이 100만원 중에 8만원, 6만원 지원받아서 골목에서만 돈을 쓰니까 돈이 팽팽 돌겠죠? 저 하남 신발백화점 주인이 신발 팔면은 그거 어디 재벌들처럼 은행에 가서 꼭 재형려놓지 않지 않습니까?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밤에 저 족발집 가서 뭐도 사먹고 족발집 주인은 저기 신발가게에서 신발도 사고 신발가게 주인은 막걸리도 한잔하고 그래서 골목이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경제가 사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안 그래도 돈이 남아가지고 투자할 데가 없어가지고 몇조 원씩 수천억씩 쌓아놓은 초대기업들한테 세금 2천억 3천억 1조 원 깎아준다고 새로 투자를 합니까 여러분? 안 합니다. 그냥 은행에 예금 잔고 액수가 2자에서 3자로 늘어날 뿐입니다. 그게 경제가 사는 길이에요. 경제 망치는 길 아닙니까? 예. 그래서 부자 감세해줘가지고 경제 좋아졌어요. 아니요. 재정 부족해서 서민 지원 예산 아낀다고 지역 화폐 예산 깎고 R&D 예산 깎아서 국가가 미래를 위한 투자조차도 못하게 했지 않습니까? 과학기술자들이 전부 해외로 탈출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이런 엉터리, 이런 무지한 정권, 이렇게 무능하고 무능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삶에 무심한 정권, 무관심한 정권 한번 겪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처음입니다. 처음이잖아요. 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심판해요. 반드시 심판해서 이렇게 하면 내쫓기겠구나 이렇게 생각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신 김에 장 좀 보고 가세요. 네. 금강산 도시 구경이라지만 심판도 밥 먹고 합시다. 네.
우리 여기서 밥 좀 먹고 갈게요. 예. 여러분도 나온 김에 식당에 매출 좀 올려주고 가세요. 예. 감사합니다. 와. 김희애, 김영만 후보 잘 부탁드립니다. 김영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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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희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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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게 드세요.